스케일링은 모든 치아를 한 번에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치료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아마도 치과 진료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보험으로 일부 보장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광고나 기사에서도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는 과정을 옆에서 보기도 많이 보고 직접 하기도 많이 했지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치과에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치석이 심하게 침착돼 있는데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과거에 스케일링 했을 때 아팠던 기억 때문에 절대 못하겠다고 하소연들 하십니다. 스케일링이란 치아 표면에 치아가 아닌 다른 이물질, 즉 치석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떼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리고 피도 나며 잇몸이 들뜨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환자분에게는 괴로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스케일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치석을 제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충 치아에 물만 뿌리면서 표면만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열심히 스케일링을 진행할수록 환자분의 불편감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나중에 스케일링을 받기가 꺼려진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케일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스케일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과도한 양의 물과 소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치아 주변, 치석 근처에 갖다 대면 그 속에 고체, 액체, 입자를 분산시켜서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치석과 물렁한 치태, 음식물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의 전기 에너지를 미세한 진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치아 표면의 부착물을 분쇄시키는 건데 이때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이 치아나 치주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냉각수 역할을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은 떨어진 이물질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며 치아 주변을 청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양의 물이 입안에 고이게 되어 특히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에게 힘들 뿐 아니라 물이 뒤로 넘어가게 되는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물 말고도 기분 나쁜 소리 문제로 스케일링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데 초음파 스케일러가 치아 표면에 닿았을 때 진동에 의해서 끼익거리는 소음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석션이라는 흡인기도 큰 소음을 일으키기에 누워서 가만히 입만 벌려야 하는 환자분들은 청각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입안에서 일어나는 큰 소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케일링을 받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초음파 스케일러를 전혀 안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진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분 입장에서 이 초음파 스케일러의 불편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새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각을 마취를 하고 나서 스케일링을 진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간단하게 스케일링하는 동안 시큰거리는 느낌이나 시린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각을 마취나 도포 마취와 같은 국소적으로 마취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 스케일러에 출력 문제가 있습니다. 스케일러의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스케일링을 받는 입장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의 출력이 낮을수록 시큰거리는 불편함이 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은 출력으로만 진행하게 된다면 치석이 치아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스케일링을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초음파 스케일러의 출력으로 조절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을 받는 동안 이가 많이 시리거나 출력이 본인에게 강하다고 느끼신다면 왼손을 들고 의사표시를 한 후 조금 약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 위치에 붙어있는 치석이 보이고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파워를 올려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음파 스케일러에 나오는 물의 양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석션이라 불리는 흡인기가 완벽하게 물을 제거할 수는 없기에 고여있는 양이 많아서 불편하다면 물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도 불편감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잇몸 치료를 나눠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과에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오랜만에 방문하신 거라면 당연히 많은 양의 치석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잇몸 상태도 이미 나빠진 상태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시에 시큰거리는 느낌이나 불편감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이를 구강 내 위치별로 4번 혹은 2번으로 나눠서 잇몸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 조작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이 나오는 초음파 스케일링 말고 치아에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치석을 떼어내는 수 조작 스케일링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물이 나오지도 않고 시린 증상도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물론 소리까지 거의 안 나기에 환자분의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치석을 제거할 때 초음파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를 적당히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치석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환자분의 불편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치과 관련 글이나 다른 병원 후기들을 보다 보면 스케일링 아프게 한다 못지않게 대충 한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과 종사자로서 핑계를 대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아가 시리다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컴플레인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번 스케일링할 때는 위축되고 조심스럽게 치석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출력으로 일부 치석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스케일링을 대충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치과 진료 중에 어떤 진료도 안 아픈 진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더라도 최대한 꼼꼼히 추가 문제 발생 없이 치료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스케일링을 받기 전에 불편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최대한 깊숙하게 치석을 제거해달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스케일링은 모든 치아를 한 번에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치료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치아 개수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스케일링만큼은 나라에서 보장되는 보험으로 전체 치아를 깨끗이 해서 입안의 세균으로 인한 잇몸 문제나 충치 문제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가성비 좋은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케일링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덜 불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